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시즌 2 다섯 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 프로고요. 네, 최준영 박사님을 모셔온 이 프로입니다. 아씨, 까만건 지금 1년 전에 봤어요. 3년이야, 3년. 어? 네. 이봐라, 이봐라. 아,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저희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 2에서 또 저희가 귀신같이 잡아와서 지금 지난 시간에 카타르 잡아왔다는 표현을 쓰지 마. 저희가 모셔? 네,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시즌 2에서 3고초려, 5고초려 다 하고 나서 전전반측 토사구팽 최준영 박사님을 정말 꽃길로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최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카타르, 네, 그렇죠, 카타르, 예, 카타르 네. 갔다 왔고요. 그 전에는 이제 뭐 방글라데시도 갔다 왔고요. 네. 아버지의 이름으로 The Name of Father. 네. 과연 오늘은 어느 나라를 갈지 빨리빨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뭐 당분간은 저기 중동의 사막에서 좀 헤매야 될 것 같아요. 국제 정세도 그렇고 헤매요. 모래사장에서 이제 길을 잃어가지고 오늘 말씀드릴 나라는 이제 네. 최근에 꽤 이야기 많이 나왔죠. 얼마 전부터 이제 우리나라랑도 조금 연관이 있고 난민 뭐 이런 걸로 이제 인연이 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사우디 이제 그 석유 생산 시설을 공습한 이제 드론이 여기서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아, 사우디 아라비아 이제 밑에 있는 네. 이제 예멘이라는 나라입니다. 예멘, 예멘, 예, 예멘. 예멘 반군이 뭐 어떻게 그렇죠. 했다. 예멘 후티 반군이 뭐 어떻게 저렇게 했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사실 예멘이라는 나라는 잘 모르는 나라예요. 그렇죠. 네, 잘 모르는 나라인데 점점 이제 뉴스의 중앙에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제 사우디 밑에 있는 네. 예멘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난번에 카타르가 사우디 반도에 이제 코처럼 튀어나와 있는 그런 곳이었죠. 보면은 카타르가 예, 예. 네. 톡 튀어나와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장화처럼 생긴 아라비아 반도 밑에 있는 예. 사우디의 밑창. 예, 밑창이죠. 그래서 이 예멘이라는 나라 이름 자체가 사실은 그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네. 예멘이 사우스라는 뜻이에요, 그냥. 예, 예. 오래 예. 그래요? 남 예멘 그러면 되게 리던던트한 표현이네. 뭐 그런 예멘 있죠. 중에서도 남이지. 그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예. 남남이죠. 네. 왜 같지? 그러니까 남남인 거예요. 아, 그래 싸우는 거구나. 남남이라. 그래서 이 정말 1990년대까지는 예멘이 우리나라에 꽤 자주 소개됐어요. 90년대요? 예. 왜냐면 이제 통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89년에 베를린 정변이 가지고 통일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990년에 이제 이 예멘이 통일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 유일한 분단 국가가 전 세계 세 개의 분단 국가가 있었는데 네. 이제 두 개가 한 1, 2년 사이에 통일되고 나니까 우리도 이제 곧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많은 학자분들이 이제 독일 통일 연구도 하고 이제 곁다리로 이제 예멘도 이제 연구도 하시면서 예멘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갈라져 있었구나. 그때 처음 저도 이제 알게 됐었어요. 네. 여기는 뭐 동서로 갈라졌습니까? 남북인데요. 남북.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나라가 남북으로 약간, 또 갈라졌어요. 약간 북쪽이지, 약간 북쪽. 이게 비스듬하게 이제 쪼개져 있죠, 이제 보면은. 예, 그래서 그 사선으로 이렇게 그어진 그러니까. 북서쪽에서부터 남동쪽으로 이렇게 그었다고 해야 되나? 이거 치면은 동예멘, 서예멘, 서예멘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희한한 지방 그 명칭이 어떻게 보면 충청남도, 충청북도잖아요. 그래. 사실 명칭으로 보면은 남북으로 있어야 되는데 동서로 있잖아요. 그 생각은 못했네. 충청북도가 동쪽에 있고 충청남도가 서쪽에 있잖아요. 북쪽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아무런 근거 없는데 충청북도예요. 북쪽은 바로 경기도잖아요. 아니 충청동도. 최북단이 북쪽이잖아. 충청북도에 충청북도의 최북단이 충청남도의 최북단보다는 위잖아. 그거는 남예멘 북예멘보다 더 이상한 것 같아. 몇 년쯤 전에 이걸 되게 궁금하게 생각하신 아마 한겨레 신문인가요? 네. 한겨레 20일이었나 기자님께서 예, 여기저기 문의해보고 막 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했는데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이니까 세트로 맞추려고 세트로 맞춘 거 아니야? 북한 쪽도 다 평안남북도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다 남북이죠 지리적으로도. 어쨌거나 이 예멘은 그래서 쉽게 위치적으로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있는 나라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나라가 두 개 있어요. 신발 그 코 앞에 해당하는 나라가 이제 오만이고요. 아, 네, 오만 좀 오만한 나라입니다. 오만할 게 별로 없는데 오만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예멘이 이제 그 밑에 있죠.
그래서 이 예멘의 위치를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홍해죠. 홍해. 아, 홍해. 왼쪽에는 홍해. 네. 밑에는 아덴만. 예. 뭐 오른쪽으로 가면 뭐 그냥 아라비아해 뭐 이 정도 되겠군요. 그렇죠. 예예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홍해 그러면은 뭐 빨간 바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수에즈 운하랑 연결돼 있는 네. 세계적인 그 교역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우 중요한 이제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네. 그 예멘 쪽도 약간 좀 좁네요, 그죠? 그렇죠. 거기가 얘기하는데 지부티 거기 아니에요? 예예 예, 맞습니다. 아. 한번 했잖아. 예. 그래서 이 예멘의 위치를 보면 중동하고 아프리카에 붙어 있는. 그런 의미잖아요. 보면은 그 지정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네요. 홍해만 싹 건너가면은 바로 아프리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아프리카와 이제 중동이 막 서로 섞여 있는 그러네요. 이제 그런 지역이고요. 그래서 중동 중에서도 좀 아프리카 색깔이 좀 많이 나는 아, 예멘이요? 예예 예. 그런 곳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신기한 면도 좀 있고 여기는 뭐 우리 아버님이랑 어떻게 연결할 만한 고리는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은 나요. 예멘? 예멘. 아, 못 살았었어요? 아니, 방글라데시도 갔다 온 분이. 아니, 어쨌든. 예. 아니, 왜냐면은 이제 뭐. 그 쿠웨이트나 뭐 사우디는 막 그 에어컨 아~ 빵빵 터지고 막 이제 이러는데 그 사우디 분들이나 쿠웨이트 분들 이제 막 이야기 나올 때 이제 중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아, 저기 네. 못 사는 애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 저희 아버지도 직접 가보지 못하셨죠. 어쨌든 최 박사님 저 아버님께서 우리 세 명의 아버님들 아버님보다는 훨씬 글로벌 아시는 우리 세 명의 아버님들은 예멘이 어딘지 잘 모르셨을 거야. 그래서 이제 예멘의 면적은 한 53만 제곱킬로미터 되니까 네. 이제 대한민국의 한 5배 정도 되고요. 크네. 꽤 커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제 북쪽으로는 사우디,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오만 이제 있고요. 해양 면적이 꽤 넓어요. 네. 바다를 차지하고 있는 게. 네. 그러네요. 소말리아 앞쪽에 있는 소코트라 섬까지 여기 영역으로 이제 네.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코트라 섬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독특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떨어진 섬들이 좀 독특하잖아요. 마다가스카르도 그렇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용혈수 뭐 이런 나무도 있고요. 용혈수는 뭐예요? 그 용의 혈. 그러니까 이제 나무를 자르면 뻘건 네. 이제 수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무 생긴 모양도 상당히 독특해가지고 네. 이제 꼭 SF 영화에 나온 어디 외계 행성에 있을 법한 이제 그런 지형이나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야. 그래서 상당히 이제 관광지로도 예전에는 꽤 인기를 끌었던. 와, 여기 바다 그런 색깔이 모습. 진짜 이쁘네요. 예. 그래서 그 서해 지금 이제 예멘의 서쪽에 있는 홍해 같은 경우도 뭐 다이브 이제 스킨스쿠버 하시는 분들한테는 성지죠. 바다 풍경이 아~ 정말 아름답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집트 가셨던 분들이 저기서 눌러 앉아가지고 다이브에 빠져가지고 몇 년 동안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는 배낭여행의 그 뭐 개미지옥이다 이런 지역들도 사실 홍해 근처에 있습니다. 보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 이 예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북아프리카랑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영향이 매우 커요. 그래서 전체 이제 인종 중에 보면은 그 아랍 쪽이 아랍 민족으로 이제 분류되는 분들이 한 93%. 그 소말리아랑 가깝기 때문에 네. 전체 인구의 한 5% 정도가 아프리카계로 분류되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계시죠. 소말리아 쪽이랑 연관이 네. 있는. 예. 그래서 피부색이 검은 아랍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보면은. 그분들이 많아요? 한 5% 정도. 5% 전체 인구 정도 5%면은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다른 중동 국가에 비하면 많은 편이죠. 피부색이 검은 아랍이다. 네, 예. 예. 아. 그래서 우리가 그 아랍 분들 이제 이름을 듣다 보면 뭐 야마니, 함다니 뭐 이런 식의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주로 이 예멘 쪽에서 조상을 두고 계신 예예 예, 그렇게 아. 보시면 됩니다. 글라디에이터라고 그거 봤어? 영화? 영화 봤죠. 거기 보면 노예 장사 있잖아. 그런 사람이겠네. 그 사람도 피부 좀 까마면서 그렇죠. 약간 아랍. 예전에는 이제 북아프리카랑 이 지역이 뭐 사실 다 같은 로마 네네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슷한 동네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보면. 예. 그래서. 이 지역은 뭐 사막이 많고요. 네. 예, 동쪽은 완전 사막이에요. 그래 보이네요. 예, 동쪽이 사막이고 그다음에 이제 해안가들이 좀 낮고 그다음에 의외로 또 고원지대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역들은 뭐 해발 한 2000m까지 올라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라비아 반도 뭐 이러면 다 그 모래사막밖에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예멘,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오만 이런 지역들은 의외로 그 험한 지형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서 제일 높은 그 산이 또 오만에 또 있어요. 보면은 중동의 제일 높은 산이 예 물론 이란까지 합하면은 아마 이란 쪽이 더 높을 것 같긴 한데 이란 같은 경우는 스키장도 있습니다. 그 얘기 들었어요. 예 네. 의외로 스키장 예. 있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앙공원 지역은 그래도 살만하다고 그래요. 네. 온도가 뭐 평균적으로 아 선선하고 예, 뭐 겨울철에는 한 0도 가까이도 떨어지고 그래요. 예, 그다음 평균으로 한 25도, 그러니까 여름철도 같긴 하지만 네. 근데 이제 해안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에는 50도 많이 뜨겁죠 보면은 50도 예. 그리고 이제 모기가 이제 서쪽은 되게 많다 그럽니다. 아, 이렇게 건조한데도 이제 옆에 홍해가 있다 보니까 네. 이 홍해가 이제 우리 경포나 이런 것처럼 석호라고 그러죠. 이제 바다하고 만나는 지역에 육지로 이렇게 네. 들어와가지고 예. 예 그런 자그마한 호수들이 많다 보니까 아, 경치는 좋은데 이제 모기들이 되게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역은 그래서 아까도 계속 홍해 말씀드리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서부터 지리적 요충지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동네고 딱 지도를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그러네요. 아 여기만 막으면 뭔가 막을 수 있겠다. 수영 잘하는 사람은 건너가고 싶은 생각. 그렇죠. 생각이 충분히 이제 그럴 있던데. 법한 이제 그런 동네입니다. 몇 킬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되게 짧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만 말씀드렸을 텐데 중동 지역은 이제 제조업이나 농업이 안 되다 보니까 옛날서부터 이제 교역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렇게 그 홍해의 제일 좁은 지역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예멘은 오래전부터 이제 교역의 어떤 예. 중심지 역할을 했고 교역을 하다 보니까 그럼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잘 옛날에 잘 살았죠. 아, 옛날에 잘 살았어요. 예, 이 예멘이란 동네는 몰라도 이름 이 지역의 도시 이름 한 두 개 정도는 아실 거예요. 첫 번째로 제일 유명한 도시가 있죠. 뭐예요? 모카. 모카? 모카 골드. 예. 모카가 이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 이름이에요. 홍해 쪽에 있는 커피. 아, 그게 예.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오. 그래서 유럽에 이제 여기서 수출한 거겠지. 커피 원산지는 이제 에티오피아잖아요.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나온 커피가 홍해를 건너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모카라는 항구에서 유럽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유럽으로 갖고 가서 그게 이제 네덜란드나 이제 뭐 영국으로 가서 커피하우스의 원조가 된 거죠. 이제 보면 모카 커피라고 하겠구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라비카라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도 물론 이제 예멘에서 커피가 조금 나긴 하지만 주로 사실은 아프리카에서 나는 건데 그 뭐 알게 뭐예요. 내가 갖고 온 데서 이제 그렇죠. 그 명칭을 붙이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커피라는 명칭, 모카라는 이름 자체가 그냥 커피를 상징하는 우리가 동네 이름처럼 뭐 흑산도 그러면 이제 홍어를 상징하는 것처럼 이제 아, 그런 컨셉으로 된 거죠. 모카 커피 주세요, 그랬지. 마카 커피입니까? 몽땅 커피? 맥심 모카 골드. 모카 그렇죠. 골드. 그래서 모카라는 거는 이 지역의 이름이에요. 항구 도시 이제 이름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 하나 도시 이름 정도는 다 아는 이제 그 지역이고요. 하나 더 있어요.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그 해적한테 납치된. 이제 우리 선박을 구출하기 위해서 석선장. 예, 선장님 구출하기 위해서 갔다가 여명. 예, 거기 이제 무슨 만이죠, 거기가? 아덴만. 그렇죠. 그 아덴이라는 지역이 이 아라비아해 쪽을 접하고 있는 이 예멘에서 가장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도시 이름이 아덴이에요. 오, 예멘에 있는 거예요? 예, 예멘에 있는 거예요, 보면은. 아, 그래서 아덴만이에요? 예, 그래서 그 아덴만이에요, 보면은. 도시 이름 따서 바다 이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상당히 쉽지 않죠. 도시가 워낙 유명한가 보다. 예, 맞습니다. 지금은 뭐 아덴 그러면 도대체 거기가 뭐야 그러지만 네. 그 위치가 이제 보면은 그 수에즈 운하를 빠져나와가지고 네. 이제 인도로 간다든지 다른 쪽으로 갈 때 보면 딱 중간 지역 정도 돼요 그래, 보면은. 지도에. 그러다 보니까 이 예전에 이제 기선들 석탄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지역에서 보급을 하기 좋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아덴 같은 경우는 딴 데서 석탄을 실어 오는 게 아니고 또 근처에 석탄이 또 났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예예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이제 눈뜨고 들일만한 이제 그런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 지역이 그 뭐 석유도 중간에 좀 발견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유명한 이제 도시가 돼가지고요. 1950년대는 세계에서 뉴욕 다음으로 이 물동량이 많은 항구가 아덴이요? 예, 이 지역이었어요 보면은. 왜냐면 수에즈 운하 바로 옆에 끼고 있다 보니까 네. 뉴욕 다음이요? 예, 뉴욕 다음이요. 그래도 상상은 안 된다. 상상 잘 안 되죠. 암스테르담하고 런던도 있고 뭐 다 있잖아. 1950년대는 이제 그 지역이 초토화됐었죠 이제 보면. 아, 초토화됐습니다. 아, 그 지역이 초토화돼서 아직 회복은 안 됐고. 아, 그렇지. 멀쩡한 뉴욕 하나 있고 그다음에 수에즈 운하는 그래도 활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뭔가 교역을 하면은 이제 아덴의 지역에 들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했던 거죠. 뭐 오사카 이런데 다 초토화됐겠지. 그렇죠. 50년대는 전후복구 시대니까. 아, 그걸로 예. 잘 살았구나. 예, 그래서. 그 예멘이라는 나라는 옛날서부터 그렇게 썩 잘 살지 못해도 네. 이 아덴이라는 지역은 잘 사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싱가포르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도시입니다 네, 보면은 네, 네. 그래서 동네 이름이 바다를 이름으로 유명한 몇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요. 예. 정작 수도인 사나는 잘 몰라요. 사나는 저 내륙에 있는 산악에 원래 산 쪽에 있습니다 보면은. 아 수도가 산하예요. 예, 산하. 좀 시원한 데 있는데. 예, 좀 위쪽에 있는 거죠 보면은. 여기 구글 스트리트로 들어가면 도시 모양은 안 나오나요? 들어 나옵니다 보면은. 네, 나와요. 상당히 이제 예멘이 멋있는 이제 동네이기도 해요.
전통적인 어떤 교역이지기도 하다 보니까 여러 네. 문명도 섞여 있고 사막이라는 또 황량미도 있고 아름다운 또 홍해도 옆에 끼고 있고 황량미. 예, 황량미다 보면. 그래서 뭐 중동 이야기하다 보면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꼭 종교죠 보면은. 여기도 뭐 여기 예, 뭐예요? 여기는 뭘까요 보면은? 시아예요 뭐예요? 사우디아라비랑 붙어 있는데 후티 반군은 시아파고 정부군은 순위파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아이. 맞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지역은 순위가 머릿수로 보면은 순위가 더 많아요. 예. 예, 순위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시아파가 그러니까 순위가 한 55% 56%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아파가 한 43% 예, 정도 됩니다 보면. 그런데 시아파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순위가 예예 예. 이게 또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남쪽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우리는 한반도에서는 옛날 북예멘 남예멘 나눴을 때는 북쪽이 이제 그나마 이제 저기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었던 국가죠 보면은. 남예멘이 이제 네. 공산주의 국가였고 아. 북예멘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사회주의 국가 정도라고 해야 되나요 보면은. 아. 예. 그러니까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실제로는 딱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예. 그런 성향이 강한. 예예. 예. 그래서 조금 그래도 좀 열려 있는 국가가 이제 북예멘이고 네. 북예멘이 좀 더 잘 살았죠 보면은. 아덴은 그러면 남예멘에. 예예. 남예멘에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예멘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옛날서부터 여러 민족들이 막 섞여 사는 이제 그런 성향이 좀 있었고요. 네. 한때는 유대인들이 꽤 많이 살았다 그래요. 유대인. 예. 그러니까 20세기 한 초중반까지도. 그래서 전체 인구의 한 5% 정도까지도 한때는 이제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렇구나. 인접한 지역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건국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가서 지금은 뭐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뭐 이 프로에서 보면 꼭 이야기하는 게 이제 GDP 이야기를 하는데 1인당 GDP로 보면은 이제 한 900달러? 925달러 정도 됩니다. 세계 최하위권이죠. 왜 이렇게 무서워? 아니 여기 석유 날 거 아닙니까? 석유 안 날 걸? 거의 석유, 안 나요? 석유가 좀 나긴 해요. 그러니까 네. 석유가 이제 뒤늦게 발견이 돼가지고 네. 이제 뭔가 좀 팔아먹을만 할 때부터 이제 내전이 나서 이제 고역을 치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예전에 뭐 다른 나라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는 그 공정하게 노르웨이처럼 딱 해가지고 국가가 네.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이렇게 되지가 않고 그 부족장들 영향력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인마이 포켓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은 좀 이제 못 살고 있는 면들이 좀 이제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전체 평균 내면 1,000달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와, 그래서 뭐. 이 지역은 그래도 원유와 가스가 꽤 많이 묻혀 있는 걸로 이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그 석유 말고 이제 쉐일이나 이런 것들도 꽤 많이 발견이 되는 이제 그런 지역이어서 매장량은 한 550억 배럴 정도로 돼서 꽤 많은 편인데. 아, 잘만 파면 그러면 좀 나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전이 발생하기 이전, 그러니까 한 2010년 정도 통계를 보면은 이 예멘에서 예멘 그 수출 국가 중에서 그 우리가 4위였어요. 그러니까 예멘이 주요 수출 국가로 따지면은 그 우리가 한 4위 정도로 예멘에서 아. 나는 원유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여왔던 이제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보면은. 우리나라는 교육이 전혀 없진 않군요. 예, 없진 않았어요 보면은. 그래서 뭐 석유도 좀 나고 가스도 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이 지역은 이제 그 돌 소금이죠. 암염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는 바닷물에서 소금이지만 여기는 이제 그런 암염도 이제 많이 나고. 파기만 하면 그냥 소금 팔 수 있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이제 로마 시대 때부터 유명한 거는 이제 석고나 대리석 이런 것도 많이 나왔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바위가 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산악 지역이 있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옆에 홍해를 끼고 있으니까 뭐 운송하기는 실어가고 예, 실어가기 나쁘지 않은 거죠.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광물 자원들이 좀 많은 나라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제 예나 지금이나 이제 농업에 이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농업을 주로 해요? 어느 뭐 못 사는 나라들이 대부분 아. 다 그렇지만 네. 이 지역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시대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이 되게 비옥했던 땅이라고 그래요. 아마 기후도 지금보다 다르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이제 사막화가 많이 진전이 안 됐을 테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를 되게 행운 이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으면 뭐 운이 좋은 왜냐하면 돈을 벌기 쉬우니까 펠릭스라는 이제 이런 네네. 예 그런 호칭도 별칭도 이제 펠릭스요? 펠릭스 아 펠릭스 예 펠릭스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을 상상하시는지는 아, 또 그래서 이 지역에 이 예멘이 못 살고 있는 이거 원인 중에 하나는 농업이 있어요. 농업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농업. 예. 농사가 잘 되면 좋은데 네.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다 보니까 이제 뭐 중동 국가들은 대부분 다 이제 지하수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 지하수를 가지고 귀중한 지하수를 가지고 그러면은 고부가 가치 작물을 재배를 해서 외국에 갖다 팔든지 올리브 같은 거 해야죠. 그렇죠. 아니면은 자기네 국민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식량 자원을 재배를 하든지. 네, 그런 거를 재배를 안 해요. 뭘 재배해요? 대마초에 또? 예, 네, 그런 비슷한 까트라고 그래가지고 네. 뭐 카트, 꽈트 뭐 여러 가지 발음이 있는데 까트라고 일단 발음을 해보죠. 네.
이게 이제 그 뭐 잘하면은 좀 관목 키가 작은 나무 정도 되는데 그 나무 잎이에요 보면은. 네. 그러니까 잎인데 이거를 씹으면 이제 알칼로이드 성분이 많아가지고 환각이 발생해요 보면은. 예. 아. 그러니까 잠깐 놓고 있으면은 별 맛이 안 나는데 이걸 계속 이제 껌처럼 계속 씹고 있으면은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아무 데서나 막 사는 게 아니고 또 키우는 사람들이 있고 사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네. 뭐 어떤 보도에 따르면 이제 예멘 국민들이 여기에 중독돼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예멘 같은 경우는 무슨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더라도 이 시위가 오래 못 간대요. 한 2시간 하다 보면 이제 이 까트 씹으러 이제 다 혼자 안 씹고 이걸 또 다 모여서 씹는답니다 보면은. 아, 예. 씹는 걸 모여서 씹. 우리 뭐, 모여서 담배 뭐 피는 물담배 담배 피듯이 모여서 담배 피듯이 아마 그런 성격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국민들한테 실제로 식용 작물은 포기하고 이게 이제 그 아, 예, 그게 더 돈이 더 되다 보니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카트를 파는 이 전체 이 시장 규모가 전체 GDP의 3분의 1 정도 돼요. 카트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거 수출도 이제 해요. 근데 이제 유럽 국가나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은 다 마약으로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네, 못 들어오게 황금성 물질로 해가지고 이제 수입이나 이런 걸 규제를 하고 있지만 근처에서는 이제 많이들 또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 소말리아를 다룬 영화 뭐죠? 블랙호크 다운. 네. 이제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거기 반군들이 그 미군 그 미국 특수부대들 총에 네. 맞아도 끄떡도 안 하고 계속 달려오는 장면들이 몇 장면 나오거든요. 아, 이 카트 씹으면서 하는 거예요? 예. 환각 물질에 취했는데 그게 술이 아니고 이런 카트라는 거죠, 이제 보면은. 아. 야, 무섭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 사람들이 여기 중독되어 있는데 이게 네. 또 재배를 하려면 물을 많이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귀중한 물을 가지고 사실은 맞죠. 고부가가치죠. 예. 네. 근데 그 고부가가치를 다 키우는데 그게 뭐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 환각에 빠져서 사람들을 만들고 그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머지 식량들은 또 어떻게든 또 수입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농업이 기반이 탄탄해지면 그 사회가 그래도 안정이 되는데 네. 상당히 이제 불안한 어떤 그런 요소를 갖추고 있었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궁금해하시는 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커피는 안 키워? 이러실 텐데 네. 커피도 좀 키우긴 키워요. 커피도 좀 키우긴 키우는데 실제로 이제 커피 재배량이 많지가 않고 네. 예, 특히 이제 그 물이나 이런 것들이 잘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독특한 취향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예멘산 이제 커피가 이제 예멘산 원두가 뭐 유명한 게 있나? 뭐 모카죠. 모카. 그냥 말 그대로 모카 오리지널 모카죠. 이제 보면. 네. 예. 그런데 이게 뭐 건조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독특하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아. 양이 원체 작다 보니까 사실은 모카 커피를 먹은 기억보다는 나는 모카 빵이라고 있잖아요. 모카 커피 향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냥 커피라는 모카, 거죠 이제 보면. 모카 빵 먹어봤죠. 있죠. 예. 그걸 더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피 향 나는 빵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예. 모카 모카. 그렇죠. 모카라는 게 그냥 커피의 어떤 대명사처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지. 이제 모카 커피를 넣은 건 아니지만은. 그렇죠. 예. 커피 빵인데 모카 빵이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 문제를 보다 보면은 이 동네가 그럼 물이 도대체 얼마나 없길래 네. 그러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간강수량. 연간강수량은 이제 해안 주변은 한 500mm 정도 연간. 500. 예, 500mm 정도고 그다음 산악 지역이 한 1000mm 정도. 아, 좀 오네요. 좀 오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순식간에 땅 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다 빠져서 없어지. 지하수를 이제 잘 관리를 해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건데 지하수라는 거는 이제 들어오는 양보다 많이 캤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사라지잖아요. 네. 그러면 지하 수위가 점점 낮아진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캤을 수 있는 지하수를 다 쓰고 나면 더 밑에 있는 걸로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거죠. 5m만 파도 되던 게 이제 20m 파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 자료를 보면은 1970년대 나온 자료를 보면은 보통 이 예멘 뭐 이제 아덴이나 이런 네. 주변 지역에서 한 30m 정도는 파야 이제 지하수가 나온다. 근데 지금은 몇 m쯤 되는지 아세요? 200? 저도 한 뭐 2-300 정도 된다 싶었는데 단위가 다르더라고요. 킬로미터요? 한 1200m 정도 파야 이제 그러다가 기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름은 먼저 벌써 나왔겠다. 그것도 좋은 거고 봤는데 기름 나오면 좀 아 그쪽은 물이 더 비싸. 물이 더 비싸지. 물이 더 비싸죠. 뭐 기름대에서 바닷물 말려가지고 이제 그 물 만드는 나라다 보니까 아, 예, 물 나오면은 물이 더 이제 귀한 자원인데 이게 이제 무분별하게 쓰는 거죠. 아, 1kg까지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물은 많아. 물 많은 거 아니야 우리나라? 그렇죠. 많죠.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통풍 쓰잖아 우리. 물이 제일 빨리 없어질 나라.
물이 없어져서 멸망할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히는 나라가 이 예멘이에요. 아니 해수 담수함 뭐 이런 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물론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출동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이제 쉽지 않으니까 현재 상황이 쉽지 않고 원래 그래도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도 지하수를 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노력들이 되지 어느 정도 네. 해수 담수화를 하고 뭐 이런데 여기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뭐 한없이 파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물이 없는 자기네 나라에서 물을 못 구하는 나라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연간 1인당 물 사용량이 140톤이에요. 140톤? 예. 좀 많아 보이죠, 보면은? 1인당? 1인당 연간. 140톤이면 뭐 웬만한 거 아니에요? 감은 잘 안 오는데. 근데 저는. 중동 국가들, 물이 네. 부족하다고 하는 중동 국가들이 1년에 한 1000톤쯤 되고요. 1000톤? 예. 아, 그렇게 맛있어요? 세계 평균이 1700톤 정도 돼요. 아, 그래요? 그렇게 맛있어요? 1년에? 예. 우리는 한 2000톤 쓰겠네. 그렇죠. 더,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2000톤이 났어요. 굉장히 절약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세계에서 1인당 물 소비량으로 보면 한 3위 정도 되는 나라예요. 물 많이 쓰죠. 하루에 한 근데 물론 이제 그 물 소비량이라는 게 톤 쓴다. 우리 일반 됐습니다. 개인이 쓰는 것뿐만 아니고 산업용 이렇게 들어간 것까지 막 겹쳐 있다 보니까 이제 정확하진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물은 좀 넉넉하게 쓰는 편이죠. 예. 그래서 근데 그 해수 담수화는 예. 바닷물을 증발시키는 거예요? 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일단은 끓여가지고 말 그대로 증발시켜가지고 열을 가해서. 아, 그건 너무 늦을 것 같은데.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증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소금은 아직 밑에 있고, 그러면 수증기만 모아서 그거를 이제 응결을 시키면은. 아, 근데 한번 시키면 소금기가 아직 있으니까 그걸 다단계로 이제 하는 거죠. 아, 몇 단계 걸쳐서. 아라비아 그 사우디 아라비아나 이런 나라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두산중공업이 수출하는 그러니까 석유를 떼갖고 그렇죠. 그 석유를 떼서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리는 게 아니고 그 물을 수증기를 잡아가지고 식혀서 그거를 그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내리는 물을 예. 진짜 비싸게 먹는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두산중공업이 해수 담수화 시설을 많이 이제 이 지역에다가 수출을 했었죠. 그러면 주로 이제 이런 가열식 이제 방식 예, 증발식 방식이고요. 이거보다 좀 더 세련된 방식이 이제 멤브레인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소금 입자를 걸을 수 있는 정수기 같은 거, 네 미세 막이 있죠 이제 보면은 그런 걸로 이제 이거 걸으면은 훨씬 에너지가 적게 들겠죠 보면. 그렇겠네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또 기술력이 또 좋아야 되니까 아라비아 국가들 입장에서 그 아랍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별로 그게 뭐 굳이 그렇게까지 뭐 필요 없는 거죠. 소비 보면은. 때문에 되는데. 소비 때문에 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랑은 판단 기준이 다르죠. 참. 대단하시다. 우리 정 프로가 그냥 나는 이런 질문 하면은 다른 게스트 오면 불안하죠. 아, 또 편집해야 되네. 그. 하여튼 질문을 훅 던졌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제 믿음의 최 박사님이니까요. 네. 전혀 대본이 아닙니다 이거. 그렇게 하느니 그냥 사다 먹겠네요. 우리 저 어차피 예. 중동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석유 갖고 오잖아요. 예, 예. 그 유조선 석유 다 떼고 가면 그 공간 남잖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카타르 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삼다수 담아가지. 그렇죠. 그때 그 가스 싣고 온 배에다가 예, 삼다수 싣고 가면 좋겠다. 그러네. 예,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보면은. 근데 이제 계획대로는 그렇게 안 됐어요. 그 물을 아니지. 뭔가 이 나라는 넉넉하게 쓰고 싶은 욕구들은 다 있으니까 뭔가 다양한 이제 방식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뭐 카타르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카타르는 잘 사는 나라니까 네. 그때 이제 전력 예비율이 아니고. 담수 예비율이라는 게 항상 발전소에 따라다닌다고. 그러니까 이제 병합이죠. 열병합해서 우리가 뜨거운 물을 해서 우리 난방에 쓰는데 얘네들은 물 끓여가지고 이제 터빈 돌리고 이제 그 물을 이제 식혀가지고 이제 마시는 거죠. 이제. 아, 나는 석유 사다 쓰고 그냥 물은 넉넉히 쓰는 우리나라가 좋아. 더 좋은 것 같죠. 어, 그런 것 같아. 물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봐라. 그 집에. 그래서 이 지역은 자꾸 물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이게 네.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항상 제일 문제되는 게 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지금 중동 지역에서 분쟁을 치르고 있는 두 나라가 있죠. 예멘이 지금 이제 몇 년째 내전을 치르고 있고 네. 예멘보다 더 격렬한 내전을 치렀던 나라가 지금도 치르고 있는 나라가 시리아? 시리아죠. 네. 시리아. 두 나라가 공통점이 있어요. 다 이제 기후 변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수자원이 갑자기 고갈되기 시작을 하면서. 농업 분야가 원래 취약했는데 네. 더 취약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농업에서 물을 확보하지 못한 농민들이 이제 난민이 되는 거예요, 국내적으로.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도시로 몰려들고.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 같으면은 도시에서 그냥 나름대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또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내가 뭐 날품팔이 뭐 뭔가를 하려고 해도 네. 예전에는 내가 100원이라는 돈을 받고 이 정도는 내가 일을 하면 되는데 갑자기 경쟁자가 늘어나는 이제 그런 셈이 된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인건비가 떨어지는 네. 이제 이런 경쟁이 되니까 서로가 미워하고. 근데 또 하필 또 종파도 달라. 이러면 누가 불만 확 지르면은 이제
사단이 그렇지. 사단이 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중동 국가 시리아나 예멘이나 이제 어떤 분쟁의 저 밑바닥에는 이제 물이라는 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보면은. 네. 옛날에 그 남북 갈렸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 이게 중요한. 그때는 물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종파. 어느 나라가 어느 쪽을 먼저 뛰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예, 좀 달라졌었습니다. 곧 나중에 역사 시간 때 아, 역사에 또 나오니까 예, 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예멘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여행 금지 국가죠. 아, 그렇군요. 예, 여기 갔다가 우리 국민들도 몇 사람 죽었었어요. 아. 예, 2009년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네. 이 지역이 이제 풍광이 되게 독특하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을 여행하던 분을 대상으로 이제 폭탄 테러가 가해져 가지고 세 명이 이제 돌아가셨고 그걸 수습하려고 갔던 이제 외교부 직원들하고 이제 갔던 사람들한테 다시 또 총격이 가해져 가지고 또 다치고 아유. 예.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또 납치당하고 또 뭐 일본인들 같은 경우도 뭐 총살당하고 이런 일들이 아, 일본 그 기억나. 예. 2010년 뭐 이때쯤 네. 됐을 거예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아마 여행 금지 국가로 됐을 텐데 옛날에 이제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전에 보면은 이 지역이 되게 독특한 풍광들이 이제 많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네. 자연 풍광뿐만 아니고 네. 그 역사 무조 유적도 되게 독특한 게 있어요. 이 예멘이 이제 오래된 동네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지역이 고대의 맨하탄이에요. 아까 그 아덴 뭐 이런데요. 동네 이름은 이제 시밤이라고. 시밤? 발음을 잘하셔야 시밤. 시밤. 시밤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네. 시밤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지역은 이제 그 뭐 농담 좀 더하면 이제 정말 고대 사회의 네. 이제 맨하탄 이렇게 불리는 동네예요. 이 왜 맨하탄 그럼 뭐가 생각나시죠? 마촌누. 높은 건물들. 아. 네. 마촌누는 왜 마촌누인지는 아시죠? 하늘 긁어서. 그렇죠. 네. 많은 분들 모르시더라고요. 그 다시 나 몰랐어. 스카이스크레이퍼. 예. 아. 그게 마자가 긁을 마자예요. 마모 마찰 할 때 예, 예. 네. 저기 일대백에 나왔었니? 그런 거 쓰기 알아? 이게 상식 아닙니까 이거? 정규 교과 과정에 안 나오잖아요. 아유 그걸 뭐 교과로 배워요? 그럼 뭘로 배우죠? 소설 같은 데 나오나요? 아니 마천루라는 걸 딱 보면 아 이게 왜 마천루? 궁금하잖아요. 아 그럼 네이버 지식인? 아 전 때는 그 네이버 없었죠. 사전 찾아본다. 이제 뭐 그 지역의 큰 어르신들도 찾아가고 아.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기억이 없지. 아, 뭔가 책을 읽다가 모르는 네. 혹은 신기한 단어가 나오면. 아니 그럼 그거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어떡해. 내가 볼 때 정 박사가 가르쳐 준 거야. 정박 일당백에. 아. 네. 지금 그래서 여기 마천루가 있었어요? 예, 마천루가 있어요. 이 오래된 동네인데. 몇 메타인데요? 층수로 말씀드리면 한 10층 정도 돼. 8층에서 한 10층 정도 되는. 아, 몇 년도쯤 만들어진 건데요? 이게 기원전? 이제 뭐 한 7세기, 8세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뭘로 그렇게 높게 쌓을 수 있죠? 그러니까 좀 한 10층 정도 되는 거는 이제 밑에 쪽은 자연석을 이렇게 쌓고요. 1층에서 2층, 3층은 아. 자연석을 쌓아가지고 좀 탄탄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4층에서부터 그 위층은 이제 흙으로 이제 가벼운 흙으로 이제 쌓아가지고 아. 만드는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면적이 넓은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좁고 높은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뭐 이를테면은 이제 한 층에 방 하나. 이제 이런 아, 컨셉이에요 보면은 땅콩 주택처럼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1층에는 가축을 키우는 이제 축사, 그다음에 2층에는 아, 뭐 창고. 아니 그런 건물들이 예. 있으려면 예. 인구 밀도가 높아야 예. 땅값이 비싸요. 그 의미가 있는 건데. 아 땅은 넓어봐야 사람이 네. 살 수 있는 데는 물이라는 어떤 자원은 옆에 빠글빠글 모여 살 수밖에 없잖아요. 아. 뭔가 그 이 중동 지역들은 보면 특별하게 뭐 물이 나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밀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그 지역에서 뭔가 독특하게 적응을 하면서 독특한 이제 주거 패턴들이 나타나는 게 이제 중동 지역이. 우리처럼 뭐 넓은 지역이면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농사도 거의 뭐 잘 안 짓고 이러다 보면 이제 특수한 지역에 모여가지고 아빠가 나 이제 교육 캐러반 따라가서 돈 좀 벌어올게. 그럼 가족들은 이제 그 오아시스 주변에서 이제 살고 있고. 아니 거기 벗어나면 살기 어려워. 살기 어려우니까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뭐 이를테면 저층 구조는 이제 비슷해 우리랑. 저층은 좀 이렇게 집값이 싸면 우리도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아, 뭐 펜트 쪽이 높습니까? 예, 위쪽이 높아요. 아 근데 그 엘리베이터도 없을 텐데. 엘리베이터 예. 없네. 걸어 올라가면 그걸로 아니 나는 저층이 나을 것 같은데. 저층이 나을 것 같으세요? 그래가지고 보통 3층까지는 이제 뭐 창고나 뭐 이제 가축이나 가축. 아니면 혹시 하인이 있으면 하인들이 이제 지내고 4층이 이제 거실.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오면 4층 정도 이제 어디서 만나가지고 응접실이 있고. 그다음에 5층, 6층이 이제 뭐 거의 로얄층이네. 그렇죠. 침실을 침실. 뭐 이렇게 되고 아. 부엌이 의외로 높더라고요. 부엌이 한 8, 9층에 있대요. 아. 부엌이 살은 안 찌겠다. 먹고 내려왔다 올라가고.
어쨌든 그리고 이제 스카이라운지에 가면은 이제 스카이라운지. 예, 귀한 손님들을 위한 이제 그 응접실이 따로 있대요. 그 뭐 양탄자도 깔려 있고. 그러려니까 부엌이 꼭대기에 있겠네요. 그렇죠. 1층에 부엌이 있었으면 음식 가지고 7층으로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 스카이라운지에서 뭐 커피를 드시든 루프탑. 예, 루프탑에서 아니면 카트를 씹든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환담을 하고 뭐 이제 이랬던 문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다음 이제 싸우면 옥상에서 이렇게 떨어뜨리고 손님 와서 그러니까 이게 친구가 좀 낮았겠구나. 한 친구 낮아도 그래도 10층이니까 꽤 높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이렇게 작은 마을에 이렇게 따다다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밖엔 또 패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층이 잘 구별이 안 돼 보여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한 통으로 지은 것처럼 이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동네 이름이 뭐라고요? 사진 보고 싶다. 시밤. 시밤. 예, 예멘의 시밤입니다. 그래가지고 PD님 사진 찾아서 넣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이제 고대 시대에 이제 맨하탄이라고 이제 부르는 동네였고. 맨하튼. 예. 그다음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홍해는 그 스킨스쿠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성지로 불리는 아주 아름다운 산호들이 많고요. 수심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독특한 풍광이 많아요. 그래서 그 세계 일주를 가는 이제 배낭 여행객들이 이제 3대 그 지옥 개미 지옥이 있다고 그래요. 그 태국의 카오산 로드인가요 보면은 거기 가봤어요. 거기가 있고 그다음에 파키스탄의 이제 그 훈자라고 하는 저 마을 예 저기 히말라야에 있는 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아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지금 이집트의 그 스킨스쿠버로 유명한 이 지역이 동네가 하나 있는데 그냥 우리나라 분들도 거기에 눌러 앉아가지고 2년 3년씩 그냥 오픈워터 자격증 따고 또 한국인들 상대로 해가지고 또 스킨스쿠버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세계를 여행하려고 왔다가 여기 눌러 앉아가지고 2년 3년씩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쪽은 홍해 약간 서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쪽인 사우디나 그 다음에 예멘 쪽이 이제 상당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사우디도 이 홍해에다가 홍해 쪽에다가 신도시를 짓겠다. 예, 이것들이 이제 관광이라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뭐 교역도 많았고 네. 모카라는 동네 유명한 동네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덴이라는 물류 중심지도 있었고 아름다운 바다도 끼고 있고 사실은 되게 좋을 수 있는 동네였는데 조건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 나쁘진 않은데 지금은 또 처절한 내전에 쌓여 있고 이 내전을 둘러싸고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뛰어들어가지고 그 아비규환 네, 내적 적도 없고 아군도 없는 지금 이제 그런 시츄에이션이고. 거기 또 멀리 있는 우리나라까지 또 발톱을 살짝 걸치고 있는 또 이런 형국에 있는 나라가 또 예멘입니다 보면. 네. 자, 이 좋은 조건들을 가졌지만 지금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 예멘이란 나라. 그러면 그 역사도 한번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네. 네. 그럼 저희가 이어지는 예멘 2부에서 예멘의 역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